자, 인사하느라고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35페이지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 2번 파트를 보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자, 도시군관리계획 지난주에 일부 했습니다만은 그래 한번 먼저 도시군관리가 무엇인가 뜻을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 또는 군후 이 지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할 곳, 그리고 정비할 곳, 그리고 보존할 곳, 이 건을 결정해 나가기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 도시군관리계획 의의를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마는 이런 개발과 정비, 보전 이것을 결정해 나갈 때 바로 여섯 가지 내용으로 결정해서 개별 도시군들을 관리해 나가고 있는데 그 도시군가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내용 입안에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은 여섯 가지 있습니다. 그랬죠? 그 35페이지 보면, 1번 박스 속에 용도 지역 이런 게 있었습니다. 첫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의 지정, 변경 이것도 도시군가로 입안해서 결정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그래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원공구역 이러한 용도구역, 지정, 변경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고 세 번째, 기반시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하는데요. 특히 이 기반시설인 도로, 이 땅에다 도로를 이렇게 설치하고자 할 때, 먼저 계획을 도시군가를 입안해가지고 결정합니다. 이렇게 기반시설 중에서도 도시군관리로 우리의 토지에다 결정해 놓은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을 합니다. 그래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로 결정된 시설이다 이렇게 좀 들어두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이걸 하게 될 때도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한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은 그 절차, 사업 시행 절차가 다른 법, 국토개법이 아니라 다른 법인 제2편 도시개발법, 제3편 도시 및 주관경정비법 이 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별도로 공부를 하고 그 도시개발법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은 여섬제, 정비사업은 정비를 통해서 별도로 여섬제가 축제된다 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특별법이 도시개발법, 정비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고요. 그걸 지정하고 변경한다. 그럴 때도 도시군가로 결정해 나가고
이 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그 장소의 개발 정비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계획도 도시 군가로 결정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것도 용도 구역 일정인데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과 변경도 도시 군가로 결정하고 이 구역에 대한 바로 개발하기 위한, 정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으로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결정해 나갈 때도 도시 군가로 결정합니다. 이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머리에다 넣고 임하자 그랬죠.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은 바로 용용용 기 사가 두 번 나오니까 그냥 사, 지가 두 번 나오니까 그냥 지, 입이 두 번 나오니까 입에서 도시 군가로 결정한 내용은 용용용 기 사 지 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러한 내용을 우리네 땅에다 결정해 버리면 이 계획의 내용대로 우리는 토지형에 따른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도시 군관리는 우리 일반 국민들 아이도 고스란히 구속력을 갖고 있는 구속적 계획이고 이 계획에 하여 우리의 사건 침해가 부당해 이루어졌다든가 위법한 도시 군관리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면 침해된 사익을 구제받기 위해서 이 자, 조금 전에 우리는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여섯 가지를 한번 체크 봤는데요.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만은 바로 이 교재 36페이지를 보시면은 35페이지 보시면 이 도시 군관리계획 2반 파트에서 2반권이 나오죠. 자, 봐보세요. 이것들을 우리네 용용용 기사집을 우리네 땅에다 결정을 하기 앞서서 이렇게 땅에다 결정을 하기 앞서서 결정하기 앞서서 미리 계획을 만듭니다. 만든다. 이걸 2반이라 하고 그 다음에 최종 결정합니다. 이걸 합해서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 절차랍니다. 네. 도시 군 관리 계획은 수립 절차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을 만들어서 우리네 땅에다 결정하기 앞서서 만드는 절차, 이걸 2반 절차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네 땅에다 최종 결정하는 절차, 이렇게 2반과 결정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2반 결정. 이때 여보 보세요. 이때 이 용용용 기사집 건에 대해서 우리네 땅에다 결정을 하기 앞서서 미리 계획을 만든다, 위반한다. 그럴 때 위반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 행정청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 이때 행정청에서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행정청을 바로 구사하고 있는 자 중 어떠한 자들이 법적으로 위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자주 출제가 됩니다. 위반권자라 합니다. 위반할 수 있는 권한. 그래 오직 행정청에서만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행정계기이므로 행정청에서만 위반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 그래서 역으로 해석하면
우리 일반 사인들은 위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 사인들은 위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행정청에서만 위반할 수 있는데 위반권자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 용용용 기사집을 위반을 해 나가고자 하는 땅이 서울 특별시 있는 땅에다 하려고 한다. 특별시 안에다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특별시장이 단독으로 위반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여기 광역시가 인천, 부산, 대구, 울산, 그 다음에 대전, 강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 광역시 내에 있는 토지에다가 위반을 하려고 한다. 그 안에다만, 그 관악이 안에다만, 또는 광역시장이 각각 위반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위반하려고 하는 땅이 세종특별자치 안에 있는 땅에 달라고 한다. 그러면 특별자치시장이 단독 위반합니다.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라 하는데 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땅에 따라 위반할 때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단독 위반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해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수원시대에 있다, 계룡시대에 있다 할 때는 각각 시장, 군쪽에 있는 땅에 따라 할 때는 군수가 이렇게 위반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세요. 이러한 용용용 기사집을 위반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렇게 특별시가 있다, 인접해 있는 다른 도가 있다든가 광시가 있다. 이 양다를 거쳐서 이렇게 위반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바로 이 두 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서 이런 용도적, 용도주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 도시군을 위반할 때는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 위반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이 수산장어 보호구역이라는 용도가 있는데 이 수산장어 보호구역은 바다인 공유수면과 그에 인접한 토지, 저 안면도 앞바다가 있다, 그 인접한 토지에 있다 지정합니다. 수산자원 보호 육성을 위해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고자 수산자원 보호를 지정하는데 이것은 누가 그 건을 지정해 나갈 수 있냐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단독으로 위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용도적, 용도적, 용도계 이런 건의 지정을 위해서 위반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A씨가 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인접해 있는 B씨가 있다. B군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있다면 여기 양 C군에 걸쳐서 이 지역지구 구역을 지정한 계획을 위반하려고 할 때는 도지사가 직접 단독으로 위반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위반권자는 총 9명이 있습니다. 특광, 특특, 시장군수 6명하고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의사하고 해양선무장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걸 35페이지에서 보려고 합니다. 이방권자 원칙 6명 줄 것이십시오. 특별시장부터 군수 쫙 끄셔요. 35페이지 마지막 6명. 그네들은 자기의 관악에 대하여 위반합니다. 넘어가 보십시오. 넘어가서 보면 애해 국토교통부 장관 줄 거예요. 그리고 2번 도의사 줄 거예요. 거기까지 묶어버리세요. 거기까지 묶어서 이방권자라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자, 원칙 6명, 6명 있고 외회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옆에다가요 하나 더 추가해 보십시오. 국토교통부 장관 옆에다가 이렇게 수산장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 이렇게 수산장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 그래 수산장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 이렇게.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이렇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또 저 밑에 그 도시개발사, 뭐 정비사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그 건에 대해서 위반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단독 위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지사도 단독으로 위반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도 관할구역 내에 시군이 있다. 시군. 둘 이상의 시군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나갈 때는
도지사가 직접 위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반권자는 총 몇 명 있다고요? 9명. 9명만 이반권자다 이렇게. 그 원칙 6명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이렇게 하시고 총 9명 있다. 그래 이 이반권자를 좀 정확하게 자주 읽어보시고 정리를 해두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이반권자 너무 두 줄로 원칙, 예회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면 좀 번거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반권자 한번 한 줄로 써볼까요? 이반권자를 한 줄로 열거할 때는 상급자부터 하급자 순으로 쓰는 것이 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이분이 높으시죠. 장관. 그 다음에 뭐 수산장 보격은 해양성무장 합니다. 그래, 국토교통부장관을 약자로 국장이라 합시다. 수산장 보격은 해양성무장 아닌데 해수장이라 합시다. 그래, 해수장이 하고. 그 다음에 이네들, 바로 이 자들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하고 이 자들 것을 약적으로 시도사라 해요. 시도사. 시도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시장 군수. 이반권자는 이와 같이 국토교통부장관, 수산장보건, 해양성무장관, 시도사, 시장, 군수가 있다. 여기는 구청장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과거 시험에 나왔는데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군가에게 이반권을 갖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구청장 안 들어가요.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시장, 군수, 주민이 도시군가에게 이반할 수 있게 나왔어요. 주민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이 이반권자에 포함되면 안 된다. 이 정도를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이제 교재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죠. 36페이지 보시면 바로 그 이반권자에 보니까 이반권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위반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게 그래 이 용용용 기사집을 위반하려고 하는데 그 건이 국가계 관리 따면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위반하게 되고요. 박사님 니은을 체크해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그다 줄 거예요. 니은 시도에다 또 한번 딱 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다 줄 거예요.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 계획 중 도시군가로 결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2번 도의사가 직접 위반하는 경우 기업과 니은을 묶어봐요. 도지사가 직접 위반한 경우는 기업과 니은이 있죠. 밑에 도지사 밑에 기업니은 거기다 줄 거예요. 둘 이상의 시군 그다 시군에 또 합쳐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바로 지정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 그다 또 합쳐요.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으로 결정할 사항이 포함되는 것은 도지사가 직접 단독으로 위반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딱 봐두시고 다시 밑으로 보시면 위반의 범위나 있죠. 이반권자에 대해서 더 상세히 설명해 놓고 있는데 1번 이반권자에 대해서 원칙 특강 특특 시장 군수는 자기의 관악에 대해 위반을 하게 되죠. 2번을 잘 봐주세요. 이때 특강 특특 시장 수는 다음에 해당하면 인접한 그다 줄 거예요. 인접한 특강 특특 시군 후 관악역 전부 일부를 포함하여 그다 줄 거예요. 관악역 전부 일부를 포함하여 위반할 수 있다 그다. 자 이겁니다. 여기 이 광역시장이 있습니다. 여기 광역시장이 있다. 예컨대 대전광역시 있다. 대전광역시의 대전광역시장이 용용용 기사집을 위반할 때 자기 지역에 따면 위반하려고 한다. 그때는 자기가 단독으로 위반합니다. 그런데요. 위반을 하려는 건 좀 예컨대 3번 기반설 도로라 생각합시다. 도로 설치를 위하여 도시군가를 이렇게 위반을 하게 될 때 자기의 관할구역 내에 있다는 자기가 혼자서 단독에 위반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충남 소속의 땅이 있다. 여기 충남 도 산하의 땅이 있다. 여기가 충남 땅인데 그 중에 인접 계룡시가 있다. 여기 충남 땅이 충남 도 땅인 계룡시가 있다. 그때 계룡시까지 이 도를 이렇게 일부 연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저 끝까지 이렇게 그때
인접 시에 관하구역 일부 아니면 전부까지 포함해서 입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나무 관하구역을 바로 들어갔으니까 그쪽 시장하고 미리 협의를 해요. 나무 지역을 바로 들어갔으니까 이쪽 시장과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요. 이 광역시장하고 시장이 만나서 공동으로 이 계획을 입안할 수도 있고 협의해가지고 입안할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크게 나오죠. 자, 그래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로 3번 보십시오. 제가 입가하면 잘 따라서 체크해야 됩니다. 가로 3번 내 읽어보면 인접한 특광특토 오른쪽 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37페이지 넘어왔는데 인접한 그따 줄까? 인접한 특광특토 시군 후 관하구역에 대한 도시 군관리계획은 관계 특광특특 시장무소와 협의하여 그따 체크 협의하여 공동으로 줄 거예요.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협의하여 입안할지를 정한다 그따 체크시고 2번 중요표 2번 이때 일과 같이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따 줄 거예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이게 중요하니까 2번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봐보세요. 이때 아까 이 건에 대해서 이 광역시장하고 시장이 만나서 공동으로 협의해서 입안할 수도 있고 협의해서 입안할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협의가 이루어지 않았다. 이때가 중요해요.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는 바로 충남도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광역시하고 도의 땅에다 걸쳐서 하려고 했는데 협의가 이루어지 않았다. 그러면 이보다 더 높으신 분이 국토교통부장 계시죠. 그래서 국토교통부장이 이자가 입안하든 이자가 입안하든 하나를 찍어줍니다. 입안할지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고 나갑니다. 이때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입안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틀리겠습니다.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바로 밑에 사람인 특별시장이 됐든 시장이 됐든 입안할지를 정해서 고시하지 직접 국장이 입안한 건 아니다. 이걸 체크합시다. 그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군가역을 입안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가 되면은 도의사가 마지막에 줄까요? 입안할지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한다. 근데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그따 줄까요?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장관, 수산장부위원, 해양수산부장관님 입안할지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한다. 이렇게. 자, 또 여기 이렇게 있다 합시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충남도 땅인 천안시가 있다. 여기가 옆에 무슨 그냥 홍성군이 있다. 이때 천안시장이 영룡룡 기사집을 자기 관할구역 내에서 입안을 하려 할 땐 단독 입안하겠죠. 그런데 입안을 하려는 건 좀 뭐 기반시설인 도로 설치를 위해서 이렇게 인접군까지 좀 연결해서 하려고 한다. 인접군의 관할구역 일부 아니면 전부까지 하려고 한다. 그때는 할 수 있는데요. 그쪽 군수하고 미리 협의해가지고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협의해서 입안할지를 정하죠. 이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는 충남도산하니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때는 도의사가 바로 직접 입안합니까? 입안할지를 정해줍니까? 입안할지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고 나간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자, 이걸 꼭 알아주십시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냐? 도의사가 입안할지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한다. 3번, 2번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들어가셔서 바로 2번의 1번 네, 동그란 1번 꼭 받으십시오. 동그란 1번 보면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된다. 이거 자 보십시오.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바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든가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이 계획들이 더 상위이죠. 그래서 이 관리계획 이런 것들을 위반하게 되는 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바로 상위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야 된다. 1번 봐주시고 1번 자 봐보세요.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반드시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었을 때 수립하죠. 광역계획권은 최소한도 몇 개 이상의 인접해 있는 지자체를 묶어서 정합니까? 두 개. 그래, 예컨대 여기 천안시가 있다, 아산시가 있다, 홍성군이 있다. 그러면 세 개 지자체를 묶어서 광역계획권이다라고 정을 해주면 이 장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광역도시계획을 한 개 수립하죠.
그리한 상태에서 보세요. 만약 이 지역에서 이 천안시, 아산시 개별 도시별로 또 홍성군 개별 군별로 기본교를 수립하게 되는데 이때 기본교는 세 개가 만들어져요. 세 개. 그래 이 기본교는 바로 개별 도시에서 만드니까 광역 도시보다 수립되는 토지 영역이 좁아지죠. 그래서 이것은 광역 도시보다 하위계획이다 그러죠. 그다음에 이 도시 군 기본교는 개별 도시별로 도시별로 만드는 종합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계획은 도시 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죠. 지침이 되죠. 그래서 지침을 내려주고 지침 받는 계획이 이거예요. 이 계획을 통해서 이 개별 도시에 있는 땅에다요, 여기다 뭐 공원을 설치해서 이 계획을 위반해서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이걸 만들게 되는 장소는 더 협소해 줍니다. 그래서 도시 군 관리계획은 바로 두 가지 계획보다 하위계획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하위계획을 만들 때는 상위계 부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2번 차등 위반이 나와 있죠. 이 용용용 기사집 여기 보십시오. 용용용 기사집을 위반해 나갈 때는 특광특특 시군에 있는 땅에다 위반합니다. 대한민국 국토는 말이죠. 이 특별시 6대 광역시 있죠. 6대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8도 있는 시군 이렇게 6가지 행정으로 다 모자이크가 되어 있고 이 전국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위반해 나가게 되는 것이 도시군가로서 위반하게 되는 장소가 도시, 농촌, 산촌, 어촌일 수가 있겠는데 그때 위반을 하려는 지역의 특성이 서로 다르다. 고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되는 것이지 획일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다. 받으십시오. 2번 마지막에 차등을 두어 위반한다. 도시군관리금 밑에 줄 도시, 농, 산, 어촌 지역의 인구 밀도, 토지 용어 특성, 주변 환경을 종합 고려해서 차등 동안 차등을 두어 위반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겁니다. 가로 3번은 이 도시 군관리계획은 비록 광역 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보다 하위계획이다. 그렇다 해서 이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이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이걸 만들어야 되냐? 아니다. 바로 이 도시 군관리계획은 이런 정책계획상 광역 도시계획 도시 군 기본계획을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정책계획상 광역 도시를 수립할 때 필요하다면 함께 도시군관리 위반할 수 있고 도시군기본계획인 정책계획서를 수립할 때에 필요하다면 함께 도시군관리를 위반할 수도 있다. 시간적으로 있다가 중요하다. 3번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체크하시고 마지막 줄 37페이지 마지막 줄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가로 5번 위반기준 나올 겁니다. 자 하나 체크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수립기준 그따 줄 것이고 마지막에 누가 정한다? 밑에 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 정도만 찾아서 체크합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자 가로 3번 나오죠. 가로 3번 도시 군관리 위반 제한 이 파트는 중요하다. 중요해 놓고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도시 군관리계 위반권자를 보았지 않습니까? 위반권자를 보았는데 위반권자는 이와 같이 행정처만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위반할 때는요, 직권으로 이런 것들을 위반해 나갈 수 있고, 직권으로 필요하면, 직권, 직접 위반할 수 있어요. 직권. 근데, 바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위반 좀 해 주세요라고 제안서를 낼 수 있는데요.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걸 반영해서 위반 결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민만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이해 관계자, 주민이란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등록을 마치고 살고 있는 사람, 이해관계란 것은 그 지역의 주민등록을 마치고 있지 않는 자이지만 A지에서 들어와서 뭐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이 이해관계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주민하고 이해관계자는 위반할 수 있는 위반권자에게 뭘 할 수 있냐? 위반 좀 해주세요라고 위반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 위반을 제안할 수 있다. 위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위반을 제안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 그걸 봅시다. 이제 39페이지 같이 보겠는데 제한자와 제한 내용에서 이해관계를 포함한 주민은 다음 사항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4번 그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제안할 수 있는 사항 4가지죠. 4가지 대하여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위반을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안서에는 도시군관계 도서하고 설명서를 첨부해서 내야 됩니다. 자 그래 제안
하게 되는 자는 이자들인데 바로 이자들이 제안할 때 제안할 수 있는 이반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이 네 가지가 있다. 박스 안에 있는 걸 꼭 봐두셔야 돼요. 이반 제안할 수 있는 사항. 여기 봐보세요. 자, 도시 군가로 이반에 나갈 수 있는 사항이 용용용 기사지 입 여섯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지 못해요. 그래 용도적을 지정 좀 해주세요. 여름 땅에 있다 무슨 자연 목적인데 그걸 중심 상업지로 변경해 주세요라고 제안서를 낸다든가 이거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있다 뭐 시가와 조정을 지정해 주세요. 이렇게 이런 걸 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제안했을 때에는 도로 같은 기반시설 설치, 공 같은 거 좀 정비, 개량해 주세요. 이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좀 빨리 수립 변경을 해 주세요. 이거 제안서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용도지구 중 바로 산업통 개발 중지가 있는데 그 건 공장 같은 걸 건축하고 공장이 있었다면 그걸 증설할 수 있는 지구가 산업통 개발 중지인데 고용 창출을 위해서 그 건에 한해서 용도지구는 지정과 변경을 해달라고 제안서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구가 있는데 그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 건축물 건축제한의 내용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바로 대체 좀 해주세요라고 할 때도 제안서를 낼 수 있어요. 그 교재 봅시다. 1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할 때 기했다 동함이, 2번 지구 단위 계획할 때 지 동함이, 3번은 두째 줄에다 줄 거예요. 산업 유통 개발 진구 증합 변경한 계획 사항 그다 줄 것이고 그거에 따라 포인트 잡아요. 2번, 3번은 산업통 개발 중지 지정 및 변경한 사항 그다 줄 것이고 4번은 자, 그 해당 용도 주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을 그다음 줄 거예요. 지구 단위로 대체 동그라미 치고 대체하기 위한 용도 주 폐지하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대체. 그래 제한 사항이 4개 있는데 4개를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세요. 기, 지, 산, 대체 이렇게. 기지산 대체 네 개만 제안할 수 있다. 이게 중에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기지산 대체 알겠죠? 기지산 대체 기자고 지자고 산 대체 포인트 잡아가지고 이것만 제안할 수 있어요. 이때 바쁘세요. 여러분이 제안을 하는 제안자를 합시다. 이네들한테 뭐 여기 광시한테 이반 제안을 하게 될 때 제안서를 내야 됩니다. 제안서. 제안서를 작성해서 이반 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데 여기에다가 이걸 첨부해요. 제안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설명서를 내야 돼요. 이 도시 군관리계 설명서. 설명서 만들어서 설득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좀 해주세요. 여기다 좀 해주세요. 라고 도면과 서류를 준비해야 돼요. 그걸 도서라 합니다. 도시 군관리계 도서.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여기에다 해달라고 제안서를 낼 때는 이 땅이 남부 땅일 수도 있는데 여기 땅 주인이 뭐 A가 있다, B가 있다, C가 있다 그럴 때에 이자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때 얼마의 동의서를 받아야 제안서가 수립되냐. 바로 이게 중요한데 여기 기반시설인 뭐 공원 같은 거 이것은 그 해당 토지 면적이 있다면 1, 2, 3, 4, 5 해가지고 그때 5분의 4의 동의가 필요해요. 5분의 4.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 바로 4명 이렇게 다섯 명 있다면 4명. 5분의 4. 그게 중요해요.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뒤에 세 가지는 그따 써버려. 세 가지는 3분의 2 이상 이렇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거기 박스 1번에다 5분의 4 그리고 2번, 3번, 4번은 3분의 2 이렇게 써버리고 그 내용이 밑에 나오죠. 자, 그리고 이 사허 자, 그리고 이 대상 토지 안에 국가 소유의 땅 국유지 지방자치단 소유의 땅, 공유지가 있다면 국공지 면적 빼고 사유지를 대상으로 해서 면적을 계산합니다. 그 내용 그거 써졌으니까 읽어보시고 바로 넘어갑니다. 한 장 넘어가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 장 넘어가면 자, 한 장 넘어가보세요. 한 장 넘어가면은 박스 속에 나오죠. 자, 제안서는 바로 동의서가 필요한데 밑에 있는 박스 40페이지 보면은 40페이지 잘 안 나요? 거기 보면
두 번째 박스에 보면 도시 군가에게 이반을 제하는 자는 다음 구분대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가 운영은 제한다. 1. 기인은 5분의 4. 2. 지산 대체, 지산 대체, 지산 대체. 대체도 그것도 하나 쓰세요. 대체도 똑같다. 대체도 바로 3분의 2다. 이렇게 수치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결과 처리가 나 있죠. 결과 처리. 결과 처리 보면은, 이렇게 제한세하더라 하면, 이반권자는 제한을 했던 이자들한테 그 반입을 통보해 주셔야 합니다. 그 반영 여부는 언제까지 결정해서 통보해 주냐? 결정 통보 기간은, 결정 통보 기간은 바로 오늘 제한세가 들어왔다 하면 45일 수치 꼭 받으시고 45일 이내에 통보를 해주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이래 하나요, 이래 하나요 30일을 연장해서 통보해야 된다, 이거. 자, 그 다음에 만약 그 건이 반영되어서 이반자가 이반하고 결정을 해주게 되면 비용이 들어간대요. 그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한자와 협의해서 그 일부 전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 내용 가로 3번 나와있죠. 마지막 줄. 부담시킬 수 있다. 거기다 체크. 그래,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럼 틀리고, 부담시킬 수 있다. 임의적이다. 이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부담시킬 수 있다.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41페이지 보면은, 자, 이반권자께서 이런 것들을 이반해 나갈 때는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절차. 이때,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이반이 이루어지냐. 이반권자께서는 이반할 때에 가볍게, 자, 기초서를 하는 겁니다. 현장 조사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하고요. 지방의 의견을 청취해요. 자, 가장 먼저 기초조사하고. 이것은 뭐 가볍게 이번에 봐두십시다. 기초조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민 의견 청취한다. 이 주민 의견 청취를 한번 볼까요?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거기 한 장 넘어와서 보시면은 43페이지 나 있죠. 43페이지 보면 주민 의견 청취. 자, 예컨대 이 지역에 땅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 땅이 있는데 여기다가 기반설의 일종인 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 근간을 이반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반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여기다 도로를 넣어놓는 것이, 여기다 설치하는 것이 그 토지의 적성을 봤을 때 괜찮은가, 이걸 조사하고, 그다음에 기초사 끝나면 주민 의견 청취에 들어갑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할 때는 바로 이렇게 해보겠다는 안을 만듭니다. 도시 근간 계획 안을 만들어서 그 안에 주요 내용만, 도시군가 안에 주요 내용만 바로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그리고 특광특특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설치됐는데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주요 내용만 사전에 미리 공고해요. 공고. 주요 내용만 공고하고 그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열람을 시킵니다. 와서 보시려면 보세요라고. 열람은 14일 이상 보장돼요. 왜 이쪽 주민들 여러분 땅 중이다 그러면 오 여기다 뭐 하겠다라고 그러면 관심 있으면 가서 보고 내 땅 있는데 아직 결정 난 거 아니니까 좀 이렇게 틀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 이렇게 그래 이렇게 의견서를 내면 타당할 때는 반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그 의견을 제출을 하면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만들어서 이반권자에 내면 되고요. 열람 기간이 지나면 그날부터 의견서 냈던 주민에게 60일의 반입을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60일. 그래서 사익 침해를 최소화시켜서 미연에 구제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그러나 이 사익 침해를 최소화시키고 침해될 소지가 있는 사익을 미연에 구제해주고자 이반 절차상 주민의 의견 청취를 두고 있는데 바로 이 주민의 의견 청취는 바로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합법적입니다. 바로 이반을 하고자 하는 그 건 중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상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인 뭐 국방부 장관이 이 절차를 걸치게 되면 군의 기밀이 쓸 우려가 있으니까 거치지 말아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가면 이방권자는 그걸 감안해서 거치지 않아도 합법적이에요. 이렇게 그런 절차 바로 법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방권자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반하면 그 도시군관리기관 위반 절차상 위법성이 있는 계획이 되어서 설령 결정나더라도 그 계획은 당연무효가 되지 바로 합법적인 계획은 아니게 된다는 걸 생각해 두십시오. 자, 43페이지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같이 봅시다. 자, 의견 청취 의무 해가지고 1번 제일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시도사, 시장수는 그따 줄 거 봐요. 동시에. 그따 줄 것이고 이방권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방권자. 이네들이 이방권자이거든요. 이방권자. 이방권자는 도시군관리를 위반할 때에는 주민 동안 함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타당면 반영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상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장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이 요청이 되면 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은 거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받으시고 2번 내 기억 특광특특시장수는 다음 절차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게 되는데 첫째 사전공고 열람시킵니다. 그때 특광특특시장수는 도시군관리 안에 위반에 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는 도시 그다 주건제 도시군관리기 안의 주요 내용 모든 내용이 아니라 주요 내용을 체크 주요 내용을 안의 주요 내용을 밑에 줄 두 개 이상 일간신문과 그다 줄 것이고 밑에 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그다 줄 것이고 공고했다도 함이 공고하고 밑에 그 안을 14 이상 체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다 체크 밑으로 내려가서 이때 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 그따 체크, 열람 기간 내 그 지자체한테 의견서 제출. 밑으로 내려가서 이방권자인 국장부터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서 그 다음 줄 거예요. 열람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며칠 내 반영 여부를 통보해서 알려준다? 60일. 이 정도를 딱 봐두시고 넘어가도 돼요. 넘어가셔서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이 절차가 끝났다 그러면 지방의 의견 청취한다. 그따 체크. 지방의 의견 청취. 거기 보면, 자, 의견 청취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수는 그따 줄 거예요. 그따 줄 것이고, 이방권 이렇게 쓰나요? 의견 청취 대상 밑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시장수는 밑줄 것이고, 이방권자 써버려. 이방권자. 이방권자는 도시군관리 위반하려면 그다 줄 거 위반 동 남치고 밑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다. 제가 입고하면 그것만 딱 줄여서 체크. 오른쪽 넘어옵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나 있죠. 자, 이제 이렇게 위반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결정에 들어가는데 결정하게 될 때 결정권자가 있어요. 조금 전 우리는 위반 제한자 보았고 위반권자 보았고 이제 결정권자를 보려고 합니다. 결정권자 그리고 결정 절차 이런 거 보겠는데 결정은요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위반할 수 있는 자인 국토교통부장은 해양수산부장 시도사 시장수가 있었는데 저 용용용 기사집을 우리 따라 최종 결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관할 시도사하고 대도시장이 자기네 지역에 따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네들이 결정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을 해야 되는 건이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하는 건이 있고 또 이것은 해양수산부 장관만 결정하게 되는 건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이게 중요해. 해양수산부 장관.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하는 건이 있고 해양수산부 장관만 결정하는 건이 있는데 이게 시험권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도 자기 지역에서 자기들이 위반한 것 중 이 하나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기 지구단의 계획구역 자기 시에 또는 군수는 군 내에다가 지구단의 계획구역을 지정과 변경을 하기 위한 도시군관 위반했다면 이것은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하는 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를 꼭 아셔야 돼요. 자, 첫째, 아까 여기 이렇게 국토교통부장은 본인이 위반했다. 아까 본인이 위반한 거 있었죠? 그래,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했다. 국장이, 약자로 국장이라고 했어요. 국장이 위반한 거, 위반한 도시군가가 있다면, 위반한 도시군가가 있다면 이것은 자기가 결정합니다. 두 번째, 이, 저기 도시군가로 위반해 나가는 내용 여섯 가지 있었는데, 그중 그린벨트라고는 개발장국이 있거든요. 이 개발장국을 우리네 토지 다 지정해버리면 엄청난 재산국세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지방자산청이 결정을 못하고 국가를 책임지고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제한국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권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하고요. 세 번째, 어떤 것도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하느냐? 저 시가와 조정부도 한번 증대면 아주 규제가 세는데요. 그걸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정하게 될 때,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계획이다라고 지정한다. 그거는 국토교통부장만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해양수산부장만 결정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수산자원보호기입니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만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걸 같이 체크합시다. 45페이지 결정권자 해가지고, 자, 1. 원칙. 시도사 밑에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이거죠. 그런데 2번에 예해가 나오죠. 그 중에 밑에 2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결정하는 건 있다. 다만 니으르 도시군관리는 해양수산부장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 박스 안 들어가서 리을 수산자원 보호기구 지정 변경이라는 도시군관리 옆에다 중개표에서 해양수산부장만 결정 이렇게 써놓고 기역 니은 디귿했다 일단 포인트 미음은 일단 놔놓고 미음은 일단 유보. 근데 이것은 다른 자들도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놔놓고 일단 기역만 니은만 디귿만 이렇게 체크하세요. 기역 니은 디귿 이것은 국토교통부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해놓으십시오. 미음은 일단 유보. 그 다음에 바로 위로 올라가서 1번 시장 문서는 자기들이 위반한 도시 지구단위 계획과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하는 도시관은 해당 시장 문서가 결정한다. 이 정도 답 받으십시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결정권자가 가로 2번 결정할 때 걸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결정권자 보았는데 결정권자들이 결정을 할 때는 바로 두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하죠.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에 바로 관계 행정 기관과 협의를 치고 도시군의 심의 거칩니다. 이때 봐보세요. 이런 지방 자산청이 결정을 하게 된다. 그때는 지방에 있는 기관장, 행정 기관장, 관계 행정 기관장과 협의합니다. 그 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교육 내용이 들었다. 그러면 교육감. 뭐 환경 문제의 내용이 들었다 그러면 지방 환경관세청 이네들을 관계 행정 기관장이라고 그래요. 기관장과 미리 협의하고 만약 이 장관이 결정한다 그럴 때는 바로 중앙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부서 장관, 환경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 국방 내용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이런 장관하고 협의합니다. 그걸 관계 중앙 행정 기관장과 협의한다 그래요.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 협의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협의가 끝났다 그러면 이 시도 대도시장 시장무수는 시도 대도시 시군에 있는 지방도시의 심을 거치고요. 지방도시군의 심을 거치고 만약 장관이다 장관이 결정권자다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의 심을 거칩니다. 중앙
도시원이 심을 해줘서 결정해. 자,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우리네 땅에다 결정합니다. 결정하고 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그 이 장관들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행한 간보라는 게 있어, 간보. 그리고 시도, 대도시, 시장소는 지방자치단체 발행 공보가 있어요. 여기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조치로서 이렇게 결정 났습니다라고 이걸 해줘요. 고시. 시. 알리고 보일시. 고시를 하고요. 여기 고시되어 있는 걸 우리가 좀 봅시다. 그러면 이 관할 특광 특특시장소는 그걸 우리에게 열람케 해줘야 됩니다. 이때 열람 기간은 제한을 가할 수 없습니다. 제한 없습니다. 기간 제한 없습니다. 기간 제한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요. 이 도시 군가로 결정했는데 여기 보십시다. 이번에 결정난 것이 아까 기반설 문제였어요. 여기다 이 땅에다 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 군가를 위반해서 결정 났다 합시다. 이렇게 최종 결정 났다 합시다. 결정 났다면 이렇게 그 경계를 결정난 그 내용의 경계를 정확하게 자세히 표시해서 줍니다. 어디다 표시냐? 결정난 그 지역에 국가에서 발행하는 도면으로서 지형도란 게 있습니다. 지형도. 지형도에다가 이번에 도시 군가로 결정했던 사항이 이것입니다라고 자세히 밝힌 도면으로서 만들어서 보여줘요. 이 지형됐다. 도시 군가에게 결정된 그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이걸 약자로 지형도면을 합니다. 이 지형도면을 자 이렇게 결정고시가 있었다면 그 후속 조치로서 이 지형도면을 작성해가지고 우리에게 이것을 고시한 날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고시한 날부터 마침내 이 도시 군가리계 결정권은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땅이 제 안에 편입됐다 그러면 함부로 건축을 할 수 없고 이 도시 군가리계 하여 토지에 따른 구속을 당합니다. 구속을 당해 그래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시점 도시 군가리계 이렇게 결정 고시됐다면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무엇까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까?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이렇게 이걸 체크해 봅시다. 이제 금방 했던 내용을 자 46페이지 결정 절차 있죠. 밑에 제목만 봐두세요. 협의 밑으로 내려가셔서 1번 관계 행정 권한자가 협의할 때 이 시도사는 도시군가를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 권한자가 미리 협의한다. 그 정도 보시고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시군가를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 행정 권한자가 미리 협의한다. 이 정도 보십시오. 오른쪽 넘으셔서 가로 2번으로 건너뛰어요. 심의의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군가를 결정하려면 중앙에 떠가면서 중앙도시는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시도사는 도시군가를 결정하려면 시도에 따라 줄 것이죠. 지방이란 말씀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한참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 50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50페이지 가로 4번 고시열람 50페이지 고시열람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으면 고시라는데 국토교통부장은 간보했다. 시도사 시장수는 공보에 그 내용을 개재하는 방법으로 고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 내용을 특광특특시장수라는 자들이 우리에게 열람케 해줍니다. 그 정도 보시고 오른쪽도 보시면 3번에 1번에 1번 중요하죠.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1번 중요표 도시군관리계획 오른쪽 넘어왔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효력은 언제 협박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한다. 별표 5개. 그게 시험에 나오거든. 도시군관리계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하면 틀려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다 딱 내모치고 엄청 중요표.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지형도면은 누가 작성하냐? 2번에 1번으로 내려갑니다. 자, 지형도면 작성. 말을 만들어봐. 작성자 이렇게 써봐요. 작성자. 동그라미 1번. 지형되면 작성자 자 써봐. 자. 누가 작성하냐면은 이방권자 이렇게 써놔. 이방권자. 작성은 누가 하느냐? 그래. 이 지형되면 작성을 누가 하냐면은 이방권자 합니다. 아까 이방권자 몇 명 있었나요? 9명 있었죠. 그래. 동그라미 기업과 니은 나와요. 기업 6명.
니은 3명. 그래 기업 보면 특광특특시장수 니은 국토교통부장은 가로 안에 해양수산부장은 도의사 이네들이 작성자입니다. 그런데 기억을 보십시다. 자 기억체가 있고 하면 줄까요? 도시군관리계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용대 도시군관리계에 관한 사항에 자세히 밝힌다면 그것 다 줄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지용됨이라고 그래. 지적이 표시된 지용대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뭐라고 하냐 지용도를 합니다. 지형도에 따라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할 때 면에 따라 도면 할 때 면 지형도하고 면을 합성화시키면 지형도면 되죠. 지형도면 뜻이니까 그걸 받으시고 밑으로 통과 넘어가서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나옵니다. 자 국토교통부장 시장 군수까지 지역내면 작성 승리했다면 고시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고시했다 체크 밑에 땄어요. 이와 같이 고시된 지역내면은 이와 같이 고시된 지역내면은 열람 기간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열람 기간에 제한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인들이 그 지용도면을 열람을 요구하면 그 특광 특특시장소인 지자체장은 우리에게 열람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기간의 제한을 갈 수 없다라는 것. 오른쪽 넘어오셔서 4번의 1번. 이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오른쪽 페이지. 이 특광 특특시장소는 5년마다 그따 줄 거예요. 5년마다 도시 군관리계에 대하여 그따 줄 것이고 타당성 따 체크, 재검토 체크, 정비해야 된다 그따. 그래 무슨 계기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를 하도록 됐나요? 도시 군관리계입니다. 그런데 도시 군관리계획과 도시 군기본계획만 이런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를 두고 있고 광역 도시계획은 이런 규정이 없다라는 걸. 광역 도시계획은 이런 규정 없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도시 군 기본계획하고 도시 군 기본계획하고 도시 군 관리계 이 두 가지는 개별 도시 군에 대하여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광 특특시장군수께서는 바로 5년마다 이 두 가지 계획을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 도시는 두 개 이상의 지자체를 엮어서 만든 계획으로서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하는 규정이 없다. 이걸 비교해 두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봐보세요. 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은 왜 특광특특시장소로 하여금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법에서 의무를 가하고 있느냐? 이제 금방 언급했던 여섯 명 있지 않습니까? 특광특특시장소 있죠? 얘네들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자로서 임기가 4년입니다. 4년 동안 자기 지역에 있는 이 두 가지 계획 가지고 그 행정부를 수행하면서 다시 4년 끝나면 어때요? 새로운 5년차 지방선거에 하여 선출돼서 이 다섯 명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도시에 있는 군에 있는 이 두 가지 계획을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해서 다시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어요. 특광 특특시장소의 임기가 4년이다. 그래 5년차 되면 새로운 장들이 나온다. 그네들은 다시 등장하게 되면 자기 지역에 있는 두 가지 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재검토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55페이지 이제 우리는 잠시 했다가 이걸 보려고 합니다.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 중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를 이제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보는데 이걸 봤습니다. 지난주에. 용도지역은 지난주에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56페이지하고 57페이지 했었죠? 했나 안 했나요? 했죠. 그리고 넘어가서 보시면 쭉 가서 60페이지도 했죠. 60페이지 쭉 했죠. 쭉쭉 해서 넘어가서 보면 자 저기도 했을 거려 81페이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81페이지 했죠. 했고 넘어가고 넘어가면 이제 이런 거 볼 거 없고 이번 코스에서는 용도지구를 보겠습니다. 91페이지 용도 지구를 잠시었다가 보도록 하죠. 이제 우리는 이걸 보려고 그래요.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일단 지난주에 보았으니까 잠시었다가 91페이지부터 보도록 하죠. 다만 90페이지 봐보세요. 90페이지 보면 가로 3번 있거든요. 가로 3번. 90페이지 가로 3번에 미지정 미세분적에서 행위자 안하고 가로 4번. 이건 중요표 해놓고 다음 코스에서 할 거예요. 이번 코스에서는 일단 유보. 알겠죠? 중요하다는 것은 일단 생각하고 읽어보시고 다음 수능한테 자세한 설명을 겹대서 할 것입니다. 시험에 꼭 나오는데 이번 코스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좀 실력 쌓임이 그때 설명드릴게요. 자, 쉬었다 하죠.